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에는, 요것만 하면 끝이 날것 같아요. 더 이상, 폰뷰? 간단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뷰를 더 그리는 걸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쉽죠? 내비게이션 스택 넣고 리스트 넣고 그 리스트에 내비게이션 타이틀에 이 색깔 바꾸는 건 결국 못 찾았어요. 요 틴트 컬러 바꾸는 거. 물론 뭐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색깔을 바꾸는지 몰라서, 네, 못 찾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블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Favorite System Image는 Star. 돌아가나요? 되겠는데. 이미지만 따로 얻기는 안 되네요. 네, 뭐 H 스택으로 묶으면 되죠. H 스택으로 묶으면 되는데, 왠지 레이블이 좀더 자세하게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네요. 타이틀, 텍스트, 페이보릿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이미지 시스템 네임에 스타. 이러면 이제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겠죠? 리사이저블 스케일 투 핏. 프레임 위드스 20. 큰데? 15. 네. 틴트 그린 틴트 아닌가요? 포그라운드인가요? 네,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이블을 쌓는 거겠죠, 이렇게? Recent 뭘까요? 클락일까요? 뭐지? 왜 에러가 나죠? 와, 대박. 한 방에 맞췄어. SF 스팀을 많이 쓰다 보니까. Contacts 이거는 person.circle일 것 같아. 얍. 오. 대박. 근데 다르네. 네. 뭐? 안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거 색깔 바꾸는 거는 못 찾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뭐, 그런 것들 해볼까요? 여기다가. 스테이트 바 인풋 데이터. 일단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얘네가 들어가겠죠. 내비게이션, 링크, 데스티네이션, 레이블. 자, 레이블에는 레이블이 들어가주면 될 거고요. 뭐 스테이트 바인딩 이런 거한 번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struct 네 list detail view body 이렇게 하고 binding name string text name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름 뭐였죠? 그새 까먹었어. list detail view list detail binding이 input data 바인딩이니까 달러 적어줘야죠. 에, 뭐, 1. 아, 안 돼. 1은 안 돼. 옵셔널을 없애더라도, first로 할게요. 얘만 바뀌나? 아니네요. 테스트 1. 이렇게 해볼까요?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 insert name 하고 name 바인딩 똑같으니까 네 넣으면 테스트 1이 있고 이거를 w를 하고 done w 되고 뒤로 가면 아 그쵸 여긴 안 나오죠 뭐 얘도 그럼 이렇게 할까요? 나겠죠? 옵셔널이니까. 네. 테스트 1 들어가서 W. Done. 돌아가면 W1. 너무나 당연한 예제긴 합니다. 스테이터와 바인딩까지. 결국 이 왼쪽에 코드를 봤을 때는 스위프트 UI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아 그런 없네. 이게 타겟이 워치앱이라서. 네. 나중에 하죠. 네. 요게 요렇게 iOS를 위해서 만든 코드라고 해도 똑같이 생겼을 것 같긴 한데 iOS와 watchOS 거의 같고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골뱅인가요? 네, available 뭐 watchOS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네, watchOS용 코드인지 아니면은 이거였나요? if condition watchOS
뭐 약간 요런 코드를 쓰면은 뭐 특정 코드는 watchOS에서만 동작하게 할 텐데, 그게 SwiftUI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잘 짜서 watchOS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냥 아 watchOS는 이렇게 보이겠다, iOS는 이렇게 보이겠다 정도만 테스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까지 여러 개 그려봤는데요. 그리면서 그냥 뭐 기계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는 없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iOS와 watchOS가 서로 같이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